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자의 사랑이에요. 제가 알라딘 중고서점에 왔습니다. 와! 중고서점 책 사러 왔구나. 아니에요. 보면 알아요. 아니에요. 사랑 어디 가요? 책 보러 가야지. 짜잔. 뭐 보러 왔어요? 뉴진스. 이게 뭐예요 이거? 뉴진스 앨범이잖아요. 아 이게 뉴진스 앨범이에요? 이게 가방이 들어있어요. 이 가방. 아, 가방이 들어있는 앨범 사러 온 거야? 근데 사실 제가 하늘색을 찾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하늘색이 없어요. 블루가 없네. 블루. 아니 교보문고에 가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여기 알라딘 중고서점에 왜 왔어요? 알라딘 특전 있어요. 에? 알라딘 특전. 이게 포토가 여기 한 장 더 들어있구나. 네. 그래서 여기 온 거야? 교보는 지금 특전이 없어요. 교보에는 블루 있어? 있을 수 있죠. 좋아 좋아. 일단은 핑크 사고 교보로 가자. 블루 블루. 사랑아 만약에 교보문고 갔는데 블루가 없으면 어떡해? 블루. 그냥 이거라도 까야죠. 그러면 핑크만 까는 걸로. 네. 자 일단 한번 교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보에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랑아 여기에 네. 네가 원하는 블루가 있어야 되잖아. 블루. 빨리 가봅시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자 뉴진스가 있는 곳으로 가야지. 뉴진스. 아 여기 있습니다. 뉴진스. 뉴진스 앨범에 짜잔. 예! 우후! 블루 있어. 블루 있어. 블루 있어. 블루 사가면 될 것 같아요. 블루 사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네. 이렇게 세 개가 원래 한 세트. 아 원래 이게 한 세트예요. 핑크가 있고요. 블루가 있고 요건 약간 회색인데 열면 하얀색. 열면 하얀색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짜잔 샀어요. 자 이렇게 사랑이가 원하는 뉴진스의 블루와 핑크 완전 득해버렸어요. 네. 자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가가. 자 지금 집에 왔는데요. 지금 너무 설레거든요. 바람은 열어볼 건데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요. 이 블루 가방은요 하니 혜린이가 들었고 그 다음에 이 핑크 가방은 다니엘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진은 못했지만 하얀 색깔은 민지 혜인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요거는 한이거든요. 제가 한이로 샀는데 이게 지금 뭔지 몰라요. 이게 그래요? 다니엘이지 단체일지 몰라요. 아, 전 멤버가 나올 수도 있네요. 네 근데 여기 특전이 있단 말이에요. 자 특전 포카가 있습니다. 누굴지?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전 포카 누굴까요? 짜잔! 하나 둘 셋 짠! 오! 다니엘! 아 다니엘! 진짜 예쁜 이게 홀로그램 포카예요. 어 그러네 홀로그램이에요. 다니엘이면 혹시 이것도 다니엘 아니야? 그래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진스 가방, 핑크 가방입니다. 짜잔. 자,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어, 떨려요. 떨려요? 오! 짜잔. 오! 열어볼까요? 짜자자자! 오! 오! 와, 여러분! 가방이에요. 아, 이게 가방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딴딴한 가방이에요. 오! 자, 그러면 앨범이나 뭐 포카랑 이런 것들, CD 어디 있습니까? 아,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가방 안에 있어요, 대박. 오케이. 빼볼까요? 자, 빼볼까요? 짜잔. 오, 완전 잘랐어. 완전 이게 이쁩니다. 열어볼까요? 짜잔. 짜잔. 오! 오, 이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짜자잔. 짜잔. 여러분, 이게 포카인 것 같아요. 자, 이게 포카고요. 이거는 이제 CD입니다. CD 한번부터 볼까요? 자, CD. 뉴진스의 CD입니다. 우와. 이거 뭐야? CD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핑크 가방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또 요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엽서. 엽서죠. 진짜 예쁘죠. 완전 자, 엽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포토북이 여러 개 있어요. 자, 포토북도 볼까요? 어, 멤버별로. 예쁩니다. 짠짠. 짜잔. 아, 이거 다니엘 버전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다니엘 버전이에요. 다니엘만 있는 거죠? 다니엘이 제일 많잖아요. 물론 멤버가 다 있긴 하지만 다니엘이 가장 많습니다. 오! 자, 이건 뭡니까? 여름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 이건가 봐요. 가방 아이템인가? 이렇게, 오, 이런 식으로 가방을 또 꾸밀 수 있더라고요. 아, 이거 가방을 또 꾸밀 수가 있군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아이템들이 많겠네, 꾸밀 수 있는 아이템이. 뉴진스 언니들이랑 다니엘 언니. 완전 예뻐! 이거 뭘까요? 오, 가장 완벽한 여름을 보내는 방법. 이런 것도 다 포토북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뭘까요? 가사집인가? 어, 가사집인 것 같아요. 아, 이건 가사집? 네, 이쁘네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스티커예요! 스티커요? 아! 자, 열어볼까요? 좋다.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오! 완전 반짝반짝거리죠? 자, 스티커. 스티커가 한 몇 장? 장? 한 장? 두 장? 두 장? 세 장이나! 세 장! 이렇게 스티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자 이제 포카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카. 짜잔. 과연. 짜잔. 자 뒷면은 자, 이렇게 문구가 있죠. 하나, 하나 둘, 셋. 짜잔. 이쁘다. 다니엘 나왔고요. 한 명. 하나 둘, 셋. 짠. 짜잔. 오, 다니엘 언니. 다니엘 언니 이거 다니엘 버전이네. 네, 다니엘 버전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와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왔어? 오 다니엘. 마지막? 네 번째. 짜잔. 다니엘. 자 이렇게 나왔고 마지막. 짜잔. 이렇게 자 다섯 장의 포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점까지. 특점까지 그럼 총 여섯 장이네요.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가방도 주고 너무 행복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니 버전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가방이 나옵니다. 아 진짜 이쁩니다. 어 근데 가방이 이쁘네. 파란색 가방. 예! 쭉. 오 이쁘네요. 확실히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파란 거에서는 하니 버전입니다. 하니 버전. 자 하니 버전 열어볼게요. 똑같이 들어있겠죠? 오, 짜잔. 오, 뭐지? 이렇게 짠 북마크가 나왔어요. 하니. 하니의 북마크 나왔고요. 예쁘죠? 네. 그리고 포카 마지막으로. 아 포카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포카는. 요거는 특정 포토북인 것 같아요. 자 포토북. 아 하니. 자 하니 포토북 있고요. 와 너무 이쁘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름에 꼭 필요한 아이템. 똑같이 이렇게 하니 언니의 포토북. 이것도 포토북이네요. 멤버와 가방도 함께. 꾸몄다 언니. 자 이렇게 하니 버전의 포토북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방 예쁘게 꾸미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가방도 직접 꾸밀 수가 있습니다. 아, 액세서리를 달아서. 그럼 요거는 가장 완벽한 여름을 보내는 방법. 네 아까 똑같은 거죠? 네. 또 이런 식으로. 자 가사집 역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스티커. 스티커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열어볼까요? 짜자자잔. 어, 똑같은 것 같아요 스티커. 자 스티커 역시. 세 장이 맞아. 들어가 있네요. 스티커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스티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CD. CD. 와 CD 완전 예뻐. CD 달라요, 그렇죠? 아까 거는 핑크잖아요. 네. 파랑인 것 같아요. 어 CD가 다릅니다 모양이. 진짜 예쁩니다. 그다음에 네? 이건 한이 언니가 찍은 사진. 와 완전 잘 찍었죠. 자 다섯 장이 들어있죠 하나. 오 둘. 하나. 셋. 우와 네. 다섯 장 이렇게 완전 잘 찍었다. 엽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포토카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포토카드 귀여워. 짜잔 하니 버전이죠. 하니 버전 하니 언니가 쓴 문을 끄고 첫 번째 아 너무 예쁘죠. 두 번째 얍. 짜잔 아,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 하니 아 짜잔 와 진짜 예뻐. 자 네 번째 짜잔 잠깐만요 심장 폭격이 당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멋있어. 다섯 번째 카드 볼까. 짜잔 자 이렇게 다섯 장의 포토카드가 나왔습니다. 예! 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너무 예쁘고요. 가방도 너무 예쁘고 진짜 보이시죠. 오늘은 제가 뉴지스 언니들의 버니 버치백 앨범가를 해보았는데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가방도 너무 예쁘고요. 언니들 미모도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한 번씩 이 앨범가 해보세요. 진짜 너무 예쁩니다. 진짜 제가 장담이에요. 그럼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